언젠간 슈퍼개미 제 사연을 할게요. 제가 객관적일 수는 없어. 아마 기억조작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저는 우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게을러. 오늘도 그냥 퍼 잤어. 요거 나 진짜 너무 게으르지 않아? 게으른 끝판왕이지. 그치? 너무 게으르고. 근데 내가 장점을 보면은 방향이 항상 좀 맞아. 이따가 방향을. 그러니까 헛된 짓을 안 해. 헛된 짓을. 뭐를 잘하는 건 어렵잖아. 100m 누가 나보고 10초에 뛰래. 절대 못 뛰지. 근데 방향은 맞춰. 뭐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좀 안 해.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거 담배 안 피잖아. 그리고 술도 소셜리야. 우리 사회적으로 마셔야.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막 술 찾아가서 막 마시진 않고 술을 엄청 좋아해.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도 술은 그냥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때가 되면은 우리 저 인간관계의 필요성으로 마시고 뭐 집에서 치킨 뜯을 때 뭐 한 병 정도 하지. 뭐 내가 막 좋은 술 사다. 사실 집에 누가 줘가지고 좋은 술들이 좀 있어. 진짜 나 좋은 술 있다. 이거 가정. 있어. 누가 막 줬어. 줬는데 안 마셔. 또 그걸 있다가 보면 또 누구 주고 그래요. 또 아,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이 돈 좀 잘 벌면은 여자친구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 진짜. 이거 보면서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또 친하고 한 게 서로 나는 진짜 한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과거에 내가 뭔가 실수한 것 때문에 방송에 얼굴 팔려가지고 이거 혹시 이거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과거에 뭐 쓴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렇게 과거 흔적을 봤더니 아 너무 이거 까도 더 덕담과 미담만 안 나. 아 약간 독소는 있는데 근데 그게 뭐 미호소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저것도 아니고 좀 논리적인데 이제 글로 보면은 아 이 사람 좀 까칠하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전혀 없더라고.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뭐 그래 뭐 잘못한 게 없어. 하는 우러러 그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인생에 도움이 됐죠. 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시작했냐면 흙수저에다 등급이 있어요. 흙수저.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다 흙수저래.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자기 흙수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흙수저에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 다 계시는데 부모님이 그냥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다 안 넉넉해. 내가 볼 때는 이건희도 넉넉하다고 생각 안 할, 안 할 수도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 흙수저래. 내가 볼 때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느 정도 소득을 해서 안 굶으면은 이미 그냥 다 은수저야. 흙수저 뭐 브론즈도 들어오기 좀 어려워. 근데 흙수저 이제 실버로 좀 넘어갈라 그러면 집에 빚이 좀 많고 버는 돈이 이제 다 그쪽으로 빨려. 그러면 흙수저 뭐 브론즈 정도 되고 부모님 중에 한쪽 안 계시면은 본인이 일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어렸는데 이제 생계에 좀 보탬 된다. 그러면 흙수저 이제 뭐 골드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흙수저 다이어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족의 이제 생계를 막 책임져야 되고 이제 흙수저 그랜드 마스터는 가족의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볼 때는 흙수저 다이어 정도 되는 거야. 아예 고하면 흙수저 다이어야 내가 볼 흙수저 그랜드 마스터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한 명이 좀 아파. 병원비 나가. 난 작년에만 우리 저 어머니 병원비로 1,000만 원 이상 나갔어. 우리가 불행은 불현듯이 와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뭐 그런 거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공부는 안 해도 그냥 중상위권 하는 그냥 그런 뭐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이나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지. 근데 중학교 한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은 다 하나도 회수를 못하고 어머니가 그걸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또 살림하시다 보니까 좀 잘 몰라. 매출 채권은 하나도 회수 못하고 그리고 매입 채무는 다 갚아주고 그 집안의 재산이 딱 5천만 원 남은 거야. 그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전 재산이 5천만 원이야. 사실은 보통은 반대로 하잖아. 매출 채권 막 회수하러 다니고 미리미리 그다음 매입 채무는 그러니까 줄 돈은 안 주고 받을 돈은 받아가지고 이제 하잖아. 근데 5천만 원이 있어. 근데 5천만 원도 그때 당시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야. 그 5천만 원 갖다가 뭐 잠실 주공이나 뭐 이런 데 사가지고 고덕 주공 이런 거 그때 고덕 주공이 5천만 원 있어. 그때 고덕 주공 딱 니네 아버지 그 고덕 주공 사셨잖아. 지금 15억이야 15억. 그 사가지고 그냥 뭐 어머니 뭐 소일거리 하시고 나는 그냥 이제 중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3년만 버티면 되니까 이제 누나 하나 있고 여동생 있는데 그냥 뭐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아르바이트 하면 또 금방 이제 부자 된다고. 근데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또 충격으로 또 막 몸도 아프시고 또 이제 교회 막 이렇게 종교에 너무 또 심취하셔가지고 일을 못하셨어. 아예 못하셨어. 그래가지고 진짜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갔다가 지하 방에 이제 전세 들어갔어요. 지하 전세 방에. 진짜 하지 말아야 돼.
때 그걸 하신 거지. 그러고는 2천만 원 있는데 1년에 1000만원씩 2002년 동안 이제 딱 쓴 거야.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으니까 중3 때 1000만 원 쓰고 고1 때 1000만 원 쓰고 고2 되니까 이제 돈이 딱 떨어진 거지. 그래서 집에서 진짜 학교 갔다 왔는데 밥도 없고 고소워가지고 움직이면 배고프잖아. 그냥 이렇게 막 누워있고 그런 적 있어. 진짜 있어. 그렇게 살았어. 전기만 해도 난 세네 번 끊겼잖아. 전기 여기 끊겨본 사람 없지. 전기 끊기잖아? 전기 끊기면은 그냥 이어주는 게 아니야. 전기 있는데 또 다시 또 그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 그 돈을 내야 돼. 그래야 전기를 다시 이어줘. 근데 수도는 안 끊더라. 수도는 막 밀렸는데도 안 끊대. 아마 수도 끊기면은 이게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끊었나? 아니면 뭐 수도 거기가 재정 상태가 좋아. 아, 수도는 안 끊더라. 수도는 돈 막 밀렸지. 그래, 어떻게 누워있다가 돈 벌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어떻게든 벌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사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 학교도 막 잘 안 나가고 완전 집안도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애가 이상하겠어. 고2 때까지 반에서 꼴찌였어. 고1, 고2 반에서 꼴찌였어. 내 고등학교 동창들은 알 거야.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바로 저격 들어. 야, 네가 무슨 꼴찌야. 너 공부 잘했잖아. 이렇게 저격 들어.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꼴찌였어. 막 학교도 안 나가고 학교 막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 또 선생님들이 또 세요. 막 비싸다고 막 맞고 하는데도 막 내 맘대로 막 하고 선생님들 얼마나 꼴보기 싫고 싫었겠어. 엄청 아 우리 장인이 우리 옆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우리 장인 친구가 제 선생님하고도 또 자라서 내 결혼식 때 또 오셨어. 아이러니지. 아마 내가 그 학교 다녔으면은 장인한테 겁나 맞았을 거야. 이 장인 손 이만 키 185야. 장인한테 겁나 맞았을 거야 아마. 그랬다고. 그냥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나가서 한 거야. 오전에 학교 나가고 돈을 벌게.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때 하면서 이제 사회 나가면 처음에 개념 무개념이지. 우리 수요일 개념 없다는 그게 그때 아마 나부터 아마 20대 초반까지 개념이 없었지. 이제 하나하나 사회 나가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때 이제 돈 벌어가지고 벌면은 이제 식비 해결하고 전기 끊긴 거 전기 내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고 동생도 이제 학교 끝나면은 근데 스카이락이라고 그 뭐 있었어. 그 레스토랑 있었어. 거기서 뭐 알바하고 누나는 이제 우리 누나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 그 막 전교 1등하고 이제 계속 관장하고 그랬는데 근데 막판에 좀 그러니까 누나도 휘청이면서 원래는 좀 서울대 가려는 그게 좀 안 되고 확실히 집안이 어려워지고 구심점이 없으면 이게 막 애들이 무너져. 애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잘된 케이스 될 텐데 그 누나는 뭐 과외쪽 하면서 이제 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살 길을 타는 방향으로 이제 흩어졌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가족들끼리 지질나게 싸워요 또. 돈이 없으면 뒤질나게 싸워. 아니 이제는 안 싸우지. 지금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고 배가 고프면은 그 사자 배고픈 사자 한우리에 넣어놔봐. 뒤질나게 싸운대요. 좁은 데다가 싸우면은 이게 화밖에 안 나. 막 몸속에 뭔가 화밖에 없어 그게. 그래서 내가 보면 가끔 여기 와가지고 막 악플다고 화내는 사람 다 이해하는 거야. 이번에 좀 힘들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거 할까.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다. 뭐 그런지 혹시 한가 맞았다. 잡주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내가 그래도 좀 존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제 고졸돼가지고 허드렛 일 하면은 되게 창피할 것 같은 거야. 친구들 주변 보기에도. 그래 고3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뭐 일도 하면서 알바하고 학교 다니고 돈을 벌었죠. 공부하면서 고3은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래도 코피는 안 나더라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400점 만점에서 막 100점도 안 나오지. 뭐 다음에 보면은 뭐 한 150점 나오고 그 다음 보면 착착 한 2, 30점지 모의고사 볼 때 보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판에 고3 때는 내 계열에서는 상위 7%까지 수능 해가지고 상위 7%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성적 우수자 거기 뭐 이름도 좀 걸리고 그랬다. 학교 자랑.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냥 허접한 그지 같은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지금도 보통은 애들이 추억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추억인데 난 너무 그때가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나고 보면 아 뭐 추억이야 재밌었어 뭐 저거가 되는데 그 순간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근데 대학교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 뭐가 문제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는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알바할 시간이 너무 이제 여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오전에 수업 몰아놓고 뭐 대출 좀 하고 착착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벌러 나갔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렸 그때 이제 테크노마트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해가지고 뭐 이 일 저 일 다 했지. 룸사롱에서 나라시 가게차 손님 모셔다 드린 거 하고 룸사롱 그 주차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회사 그 택배도 날르고 용산 신계동에서 노래방 기기회사 그 창고 그 물류 일도 하고 집 나르는 것도 하고 테크노마트에 있으신 분이 이제 PC방 차려가지고 총무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좀 회사 좀 다니면서도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서 주식 공부를 조금씩 한 거야. 그래서 버는 돈 갖다가 그렇게 또 아껴 쓰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 항상 여자친구 있었고 많이 벌고 뭐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좋았지. 그때도 행복했고 돈 벌면서 그리고 주식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하다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해가지고 1억 8천까지 내가 불렸다니까. 내가 90년대 후반 학번인데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했는데 재산이 1억 8천까지 늘렸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지.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지. 주식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꾸준히 불어나고 그때가 또 좋았어요. 주식이 좋았어요. 지금같이 무슨 지금 연 15%만 그때는 무조건 1년에 따블 아니야 막 이런 때였다고. 때도 좋았고 또 좀 흔들려도 안 흔들리고 더 근성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잭팟 터지고 거기서 한번 대박 한번 터지고 그다음 재건축 지분에서 잭팟 터지고 그래서 나는 1억 8천 마오고 마지막에 재건축 지분은 누나랑 반반씩 해서 나눠서 저거 했는데 2017년 개꼭지에서 팔았거든. 개꼭다구에서 팔았거든. 개꼭다에서 팔고 이제 파생을 해다가 내가 한 5천 날려서 1억 3천만 원 있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 초 2008년도 말에 내가 투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하고 해서 부티크 들어갔다. 자문사 뭐 시험 보고 했는데 안 뽑아주더라고. 아니 잘할 자신 있는데 그 왜 날 안 뽑아주지? 그래서 나중에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 야, 막 그때 내가 너 거기 그 사무실 가라 그래가지고 잘 됐잖아. 생색내더라. 나 자르고. 그렇게 진짜 임기응변에 뛰어나. 우리나라 최고의 자문사야. 그 형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문사야, 진짜. 돈 어마어마. 회장님 됐어. 나랑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인가? 한 살 차인가 그런데 회장님 됐어. 여기 여의도 있다 보면은 뭐. 나중에 그 얘기도 할 거야. 인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가 저한테 유리했는지 제가 한 걸 말씀 드린 거야. 이건 난 항상 조언도 아니고 누구한테 추천. 난 누구한테 내가 뭐 조금 잘 됐다고. 야, 이거 이렇게 이거야. 이게 다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너무 진짜 꼴보기 놀리기 싫더라. 그 보통 이제 나도 뭐 자전거 동호회 하니까 어떻게 사업해서 좀 동네에서 조금 잘 되셨나 봐. 그럼 동호회 나와서도 자기가 사장님 하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분들 많거든. 진짜 큰 기업 하시는 분들 막 있거든. 진짜 근데 뭐 가게 한 3개 4개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제일 저게 쎄. 제일 막 다 대장이야. 그래 싸우기도 노인네들이 또 잘 싸워요. 자기가 이제 대장인 것 같지만 얘기하면 또 딴 쪽도 기분 나쁘거든. 이거 야 이거 뭐야? 겁나 싸. 그 알력 그게 있어. 아 그게 이쪽에 오면은 또 나 연령대가 이제 다 좀 높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봐요. 이거 하루를 못 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어쩐지.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거 오더라. 이거 보면 이거 봐 제조업주로 제조업으로 몰려오네.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 나가린가 보다 했는데 몰려오네. 바이오. 우리나라만 이래. 경기 민감주도 크게 간다니까. 아 그러니까 제 사연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대에는 또 그러니까 별로 크게 실패하거나 크게 안 된 게 없는 게 그 저걸 안 했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하고 해야 되는지만 딱딱하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아요. 나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할 때도 장인 처갓집에서 얼마나 막 반대하고 막 했는데 이것도 한 스토리 하나 나온다. 당황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하나하나 풀고 다 그래서 잘 돼. 잘 돼. 우리 와이프도 처음에는 오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도 잘 믿잖아. 봐, 다 돼 안 돼? 되잖아. 뭐 애들 뭐 저 걱정하지만 그냥 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막 걱정해가지고 본인이 막 흔들리니까 그렇지. 나도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금 마인드였으면 사실은 잘 마무리할 거야. 그리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부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신 거는 누구나 오는데 좀 더 빨리 오냐 좀 더 늦게 오냐 하거든. 그리고 나도 이제 뭐 언젠가는 떠날 거고 내가 떠나도 당황하지 마. 당하지 말고 그 순간 해야 되는 걸 하나 몰라. 자전거 타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내일 갈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보면은 그 냉철팀 맡아서
언젠간 이거 하란 말이야. 자기는 괜찮아. 내가 볼 때 진짜 괜찮아. 사람이 진짜 괜찮아. 내가 진짜 와이프는 또 우리 주식보다도 더 심사숙고해서 주식은 뭐 이것저것 막 사면 되는데 정말 내가 심사숙고해서 했거든. 자기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맡아서 해도 내가 볼 때는 주식은 안 되지. 주식은 어렵지. 주식은 자기는 좀 어렵고 부동산 그거 부채 갚고 그냥 새 받고 뭐 애들 뭐 키우면 되지 뭐. 얘기해보니까 뭐 사연이 별거 없네. 사연이 뭐 별거 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판 들어간 다음에는 전업 투자자 하면서 그 중간에 또 이제 기업 운영하는 회사 좀 잠깐 들어가고 하면서 그냥 개인 투자 꾸준히 하면서 자산을 이제 불려갔죠. 불려가면서도 또 하나 지나고 보니까 좀 잘한 게 주식에만 올인하지 않고 주식에서 번 돈을 갖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돌발 변수가 있단 말이야. 갑자기 탄핵이 일어나고 다주택자 말살 정책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다 안 당황하지 않고 비싸다 싶으면 파는 거고 그 다음 지금은 나는 또 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아 지금 오히려 하나 더 살까 막 당황하지 않고 이제 순리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주식도 그래 보면 걱정하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그렇지. 난 지금도 젊은 친구들 있잖아. 내가 뭐 이런 거 아 노력을 해 뭐 이런 건 안 해 그냥 알아서 해. 근데 너무 좋지 돈 벌기. 그냥 뭐 별거 없어. 허드렛 막 편돌이만 해도 편돌이에서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 100만 원 오르면 50만 원만 해도 돼. 좀 더 늦어질 뿐이야. 경제적 독립이 늦어질 뿐이잖아요. 그쵸? 50만원씩 계속 모아서 이 승리 코드를 만들어 계속 주식으로 갔다가 뭐 복리 수익을 한단 말이야. 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래. 보면 내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못 깨지냐면은 돈을 빨리 벌려고 한다니까. 돈을 빨리. 나 봐봐. 이마트 안 가는 거 알면서도 사잖아. 내가 맞다는 건 아닌가. 빨리 벌어야지. 내가 저거 했더니 예전에 그 슈퍼게임을 야, 너 빨리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 빨리 몰빵 집중해. 그분 진짜 슈퍼게임이고 내가 그분한테 진짜 많이 배워서 나랑 되게 친해. 거의. 아, 근데. 그분 사무실에 있는 분이 방송을 봐가지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일서 반포에 사시는 훌륭한 선생님 거의 나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동안 그래도 그 남한테 실수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줄 게 없으면 안 만나. 내가 뭔가 오고 가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내가 보면 그게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대.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얘기할 그 부자 코드에 또 성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올리면서 상대방한테 줄 게 있어서 오고 가고 하면서 점점 인간관계가 제 주변에 부자 마인드인 사람도 있고 부자 안 마인드인 사람도 있어. 근데 점점 부자 마인드인 사람들하고 점점점 더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자 안 마인드인 사람들하고는 조금씩 줄지. 근데 뭐 인간관계라는 게 꼭 뭐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확실히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람이 좋아요. 부자들이 사람도 좋고 우리는 뭐 그렇잖아. 부자들 다 죽창으로 돈 다 뺏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부자들이 사람도 좋고 매너도 좋고 그 확률이 높아. 그리고 거의 그렇더라고. 내가 만나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팔다리 달렸는데 퍼포먼스는 이렇게 차 어마어마하게 차이나 막 전혀 달라. 완전 내 구조가 달라 막. 내 구조가 다주택자 따라잡고 저 투기꾼들 막 이제 그런 마인드로는 좀 어렵죠. 마인드를 바꿔야지. 뭐가 이제 저건지가 돼야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정치공학이 있고 또 언론 노조가 있고 그 정치고 지금 우리나라 최대 세력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또 필요성에다가 또 선동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또 가난한 마인드 사람들이 순진해. 아 이건 다음에 하고 가난한 마인드는 또 다음에 하고 제 사연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0대 돈 벌고 30대는 가정을 이거 난 좀 길게 보거든. 항상 계획을 좀 멀리 보거든. 뭐 이마트나 파라다이스 당장 수익률 났는데 좀 멀리 보고 이게 산단 말이야. 나이스 대비 이거 뭐 사실은 뭐 이 대박장에서 지금 막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는데 멀리 보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해. 그리고 남하고 비교를 안 해. 저는 한 사람 있으면 저는 제가 나보다 더 부자 나보다 부자면 어때? 뭐 좋지. 아니 뭐 나 같이 뭐 취미생활 하고 우리 투자 스터디 하는 사람들 다 부자고. 어? 슈퍼게임이고 나만 지금 그냥 중산층으로 간신히 이거 뭐 그냥 이거 하잖아. 유튜브 하면서 하루에 4달러씩 벌잖아 나마. 근데 아니 미추가 안 돼. 괜찮아. 그 사람들도 나 돈 없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도 않아. 마인드가 부자인데 나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뭐 안 보면 되지 뭐. 봐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냥 나 얘기를 꿋꿋이 가면 돼. 근데 은근히 얘기하고 보니까 할 게 없다 그지. 별 내용이 없다 그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제가 한 다섯 가지는 계획이 있는데 그럼 뭐 우선은 셋은 빨리 낳겠다 생각해서 착착착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한 처음에 여보 되게 힘들고 뭐 애 많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힘들어? 아니 힘들 수 있어. 근데
지나고 보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데 자기 나중에 자기 친구들 있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막 30대 넘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개고통 받는 거 보잖아? 그럼 진짜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아, 그때 젊은 힘낼 때 애들 여럿이 나가지고 미리 키운 거가 그게 도움이 됐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들 딱 15년씩만 더 키우면 애들 알아서 자가 발전 되잖아. 15년만 크면 돼. 그때는 큰 애는 이미 뭐 장가 가고 막 저거 한다. 우리 집에 돈 막 항상 벌어 갖고 온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우리가 15년 뒤에 나 이제 50대고 자기 이제 40대인데 그럼 나 봐봐. 지금 내 나이쯤 된단 말이야 자기가. 그 애들 막 클 때쯤이면 다 키워놓으면 청년이야. 이때부터 그냥 해외여행 달고 놀고 막 놀고 다니면 돼.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해놨어 봐. 그리고 우리가 솔로로 살아봐. 아니면 내가 혼자여 봐. 근데 나이 5,60에 돈은 있는데 그 눈에 훤히 보여. 나는 이게 돈은 있는 아 이거 진 얘기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하고 제 사연 뭐 재미없죠 뭐 오늘 뭐 장도 뭐 크게 매매할 것도 없고 할 얘기가 없어서 제 사연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들어가세요.